재밌다 재밌어. 아니 옆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나 흐뭇하네요. 선우 씨는 어떠셨나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재밌긴 하네요. 네, 그렇죠. 조금 집중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쉽기도 하고 부끄러우니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정말 집중 잘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집중 힘든 상황인 거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예. 아, 자 벌써 저희가 선우의 선우 막 내달리다 보니까 벌써 막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아, 진짜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네, 너무 빨리 갔죠. 저희가 댓글 살짝 볼까요? 네네. 네, 오빠 너무 좋다. 카렌 파 공부 안 하고 보고 있는 내 인생. 예. 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 자기 네. 일에 또 충실히 하면서 함께하면 네. 우리 선우 씨가 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아, 그죠? 예, 어머 표정도 압권이셨대요. 어머. 네. 오빠가 떡볶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빠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럼 엄청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건데. 근데 진짜. 어쨌든, 네, 저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머. 김선호, 그저 빚. 그러니까, 빚진 게 아니라 비에다 치.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까봐. 예. 어머. 자기 보면서 지금 눈물이 난다고 너무 행복해서. 연기 천재. 와 선우야 울어줘. 글씨는 나의 원픽. 많은 분들 오빠 너무 웃었더니 잇몸이 말랐어요. 그렇죠. 잇몸 많이들 마르실 거예요. 저희가 댓글 이렇게 꾸준히 중간중간 소개해드릴 테니 계속해서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일단 저희가 1부를 시간 관계상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쯤 마감을 해야 됩니다. 네. 2부에는 더 재미난 코너들이 많이 준비돼 있죠. 그죠. 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까요? 네, coming soon! Coming soon! 이따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 저 김선호와 틱톡 스테이지를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안녕. 아, 나 오늘 틱톡 스테이지 팬미팅 준비하려고 왔어. 좀 떨리고 설레고 하지. 갑자기? 나 좀 쌀쌀한 계절이 좋아. 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 따뜻한 국물? 지금 잘하고 있어? 이포 언니. 잘 극복하는 거? 산책. 미술. 투명인간 지금 숨고 싶어.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보는 것 같은데. 자기 전에는 대본 봐. 밥 먹으려고 하지. 요즘 빠져 있는 거? 나 진짜 공연 때문에 그 대본 외우느라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 걸을 때도. 최고. 낙엽. 라비의 낙엽이랑 그리고 또 불면증이라고 있어. 에피톤 프로젝트 유나. 대사 외워야 되는데. 팬분들 응원해 주시는 거 기분 좋지. 언제나. 요즘은 행복. 연기. 아 너무 좀 그런 연기 좀 잘하는 거. 받은 만큼 이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야겠다.
안녕. 잘한 건가? 5초 뒤에 봐. 선우의 작업실인데요. 오, 선우 씨. 어, 복장이 달라졌어요. 네, 아니 그림 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좀 화가 느낌나요? 완전 김하백 같으세요. 오, 너무 멋져요. 김하백님. 아니 채팅창에 어머 미대 오빠 난리나요. 웬일이야, 너무 멋져요. 고백하고 싶어요. 아, 댓글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또 칭찬을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선우 씨의 그림을 제가 그 1박 2일에서 그리는 걸 봤는데 너무 잘 그리시던데? 제가 그러니까 풍경화는 좀 그리는데 인물화를 잘 못 그려서 네. 그래서 오늘 또 인물화를 준비했어요. 예. 선우 씨의 그림 실력도 뭐 익히 알고는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보고 또 팬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리는 일석이조의 선우의 작업실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선우의 작업실 이 코너는요, 미션을 제가 또 드릴 겁니다. 제한 시간 10초 내에 우리 선우 씨가 자화상을 그려주시면 돼요. 와, 이게 제가 네. 언뜻 얘기 들었는데 네. 얼굴을 잘 못 그리는데 10초인 게. 와. 10초. 그러니까 10초니까 최대한 크게 크게 윤곽만 그리면 되는 거죠. 윤곽만. 예, 그렇죠. 네. 자화상 아시죠? 자화상 알죠. 자기를 그렇죠? 그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기준이 있잖아요. 뭐, 그래도 자화상이면. 네. 일단 뭐. 눈, 코, 입, 귀는 있어야죠. 예. 아, 눈, 코, 입, 귀요? 그렇죠, 눈, 네. 코, 입, 귀. 요거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선우 씨가 성공을 하게 되면 사전 이벤트에 참여한 우리 팬 여러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또 그림을 선물로 드리려고요. 직접. 이 그림을요? 예, 예. 저희가 사인할 시간은 따로 빼드릴게요. 사인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실패하게 되면요. 저희가 조금 벌칙이 또 세요. 그거는 또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 예. 여기. 냉정하네. 아, 죄송한데 저희 좀 얄짤 없어. 아무리 오늘 우리 선우 씨의 날이라고 해도 오늘 또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함께 즐기자고요. 네. 자, 어떻게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아, 글쎄요. 이게 뭘로 그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면 왜 그림 무조건 보시죠. 예. 아, 근데 붓으로. 이거 진짜? 이 물도 어, 이렇게 물감도 적셔야 있고. 되고 물감도 예, 예. 그렇죠. 자, 일단 되는데? 앉아 보세요. 앉아 보시고. 아, 이걸로 예. 아, 이걸로 10초로 하라고요? 그럴까 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옆에 보시면 매직 있죠? 그림을 매직처럼 잘 그리시라고. 예. 아, 네. 매직을 또 깔별로 12색깔로. 12색깔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자, 대충 뭐 이렇게 구도 잡아 보시고요. 네. 예. 자, 대충 예. 본인 얼굴을 잘 생각하면 혹시 뭐 거울 안 보셔도 되고요. 네, 네. 거울. 어, 본인 옷과 또 옷깔을 맞춰서 주황색 매직을 들어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 10초 가지고 그렇다. 어, 10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좀 가혹하게 가야 재밌잖아요. 아,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 여러분들 또 10초로 가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안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어 채널은요, 틱톡 스테이지 계정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접속해서 꼭 함께 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선우의 선우! 이번 선우의 작업실, 과연 자화상을 10초 안에 그릴 수 있을 것인지? 자, 부디 성공하길 바라며, 10초! 도전 외쳐주세요. 네네. 도전! 10초 카운트 시작합니다! 9, 8, 7, 6, 5, 4. 와. 이미 끝! 오! 와, 세상에, 옛날에 떠벅이 생각나요. 떠벅이 탐험 생활. 어머, 너무 귀여워! 잠깐만, 이거는 근데 솔직히 10초 안에 이 정도 그린 거면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에요? 직접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자, 일단 공개를 우리 김선우 씨가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쵸. 저 지금 오늘 주황색 입었죠? 예. 여기 주황색 입었죠? 네. 주황색으로 그렸고요. 아, 티가 주황색인데 얼굴을 주황색으로 만들었어요. 디테일 보십시오. 보조개까지 시간이 남아서 자. 보조개까지 그렸습니다. 자, 그럼 팬 여러분들이 직접 성공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귀가 어머 미남이네 역시. 귀가 복귀에 복귀. 말년이 행복할 귀예요. 이게 귀가 바로. 예. 어, 그리고 역시 우리 김선우 씨 하면 빠질 수 없는 보조개를 또 디테일하게. 그 와중에 그죠? 자, 우리 팬분들 성공인가요? 어머, 지금 댓글에 피카소. 인간 오렌지다. 어머, 과즙미 팡팡 난리 났습니다. 그치요? 자, 그러면 성공 갑니다! 오! 유! 와! 자, 자화상 그리기
미션 대성공 갈게요. 10초 안에 네. 되는구나.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본인도 성공을 말씀드렸을 때 조금.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지근하시죠. 성공으로 해주신다니까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뭐, 하지만 어마무시하다는 그 벌칙을요. 저희가 벌칙 느낌은 아니고 살짝 애교 있게 한번. 아, 그래요? 예, 한번 가져가 볼까요? 예.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왜냐면 또. 예, 틱톡이니까 또. 그죠? 예. 예. 자,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아니, 준비해 주셨는데 벌써 잡았습니다. 아, 벌써 잡았네요. 예. 아, 네. 그거와 함께 또, 예. 또 눈도 피로감을 좀 덜어드리기 네. 위해. 예. 네, 오! 또 여러분들께 사랑의 보답을 해야죠, 또. 예. 네, 준비해 주셨으니까. 아, 좋습니다. 네. BGM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요거가 예, 어울리는 BGM으로 자, 먼저 장착해 주시고. 자, 살짝 가렸다가 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오, 사랑스러워. 어떡하면 좋니? 여러분들, 자, 심장 붙들어 매시고, 음악 주세요. 아, 안녕. 어머, 세상에, 멍멍이. 어머, 인형인가요? 오, 귀여워. 이거 뭐, 반칙이네. 어머, 어머, 우리에게는 행복이네요. 우리 선우 씨에겐 벌칙일 수 있지만, 네. 자, 일단, 미션 성공 축하드리고요. 근데 성공률이 좋네요. 아, 그렇죠. 오늘 선우의 선우인데 실패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또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마음 넓게 헤아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자화상을 갖게 될 행운의 주인공을 맞아. 저희가 뽑아봐야겠죠. 근데 이거 아니 궁금한 게 갖고 싶으실까요? 아유, 무슨 소리야. 코팅해서 집에 걸어놔야죠. 아, 진짜? 네, 다들 원하실 거예요. 자, 그럼 앉으셔서 네. 저희가 한번 뽑아볼까요? 직접? 네, 뽑아주시죠. 네. 네, 여기에 저희가 우리 글로벌한 우리 팬분들의 아이디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될지 한번 뽑았습니다. 아이디를 읽어주시죠. 네. 클라이맥스 맥스 세븐님. 네. 네, 클라이맥스 세븐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사인할 시간을 뒤로 빼드린다고 했으니까 저기 하단에 네. 선우 씨의 사인과 함께 따스운 글귀 하나 예 함께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카메라 쪽으로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예. 보여주시면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댓글에 대대손손 물려주는 가보겠네요 라는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보고 말고요. 네. 자, 이 경쾌하고 맑은 소리, 김선우 사인 소리. 자, 일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클라이맥스 세븐님. 네. 오늘부터 집에 어디에 걸어 놓을지 견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나요? 네. 오! 네, 와! 자, 이거 클라이맥스 세븐님, 여기만 도련해서 쓰기 없기. 예, 네, 같이 쓰기. 그림도 네. 같이 쓰기. 그림도 같이 쓰기. 네.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 위에 잠시 걸어두고요. 네. 저희가 너무 기다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뽑히신 우리 클라이맥스 세븐님은요. 제작진분께서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선물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네. 또 이 선우의 작업실을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훅 훑어봤는데 어땠나요? 아니, 이렇게... 아이디어가 재밌네요. 솔직히 10초가 좀 부담됐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재밌어요.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네. 아까 자화상의 기준이 뭐냐고 말씀 주셨을 때 눈, 코, 입, 귀를 그려야 된다 그랬는데 코 빼고 다 그리셨어요. 코 대신 보조개를 넣으셨기 네, 때문에 코 대신 넣었는데 예, 예. 어쨌든 네.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가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어마어마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예, 이번에 제가 혼자서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좀 부담되시죠? 괜찮으세요? 약간 부담되긴 한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우 씨와 팬 여러분들이 아주 오롯이 만나는 그 시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우 씨 혼자 더 재미있게 즐기시라고 저는 잠시 빠져 있을게요. 이따 만나요. 네, 김주부 김선우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최애 음식 떡볶이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제가 음식하면 뭘 좋아하는지 감이 잡히셨죠? 바로 떡볶이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은 여기 떡이랑 소스랑 또 이렇게 플레이크랑 어묵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진짜 제대로 떡볶이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걸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음식을 하면서 떡볶이에 관련된 질문 같은 걸 받아볼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일단 소스랑 한 번에 다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간단한 거여서. 여러분은 저 궁금한 게 밀떡 좋아하세요? 쌀떡 좋아하세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소스를 풀고 파랑 플레이크를 넣고요. 한 번에. 자, 보자. 이게 안 되네. 저는 사실은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밀떡, 쌀떡 좋아요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사실은 요즘엔 밀떡이 좋거든요. 왜냐면 저 쌀떡 밀떡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취향에 따라서 그것도 분위기, 떡볶이는 다 맛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쌀떡이 먹고 싶은 날이 있고 밀떡이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밀떡이 좀 먹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그게 궁금하고. 저는 사실 떡이랑 다 넣어도 된다고 하니까 일단 아니야, 그래도 물이 끓면 넣을게요. 이 떡볶이 기본이 있잖아, 소스랑. 근데 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떡볶이 만들 때 밀떡이 좋다고 하니까 밀떡 할래요. 네, 아니요. 근데 제 쌀떡도 좋고 한데 이 떡볶이 만들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소스잖아요. 저는 이 소스가 지금 이 물이 많은데 부득이하게 이게 좀 더 알죠? 자글자글 졸아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 거, 저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거,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국물 떡볶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빠가 해주는 떡볶이는 그냥 뭐 좋아요. 저는 오빠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제 끓네요. 자, 어묵을 넣고. 자, 보자. 아니, 이렇게 원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떡볶이 생각 안 나세요? 지금 몇 시쯤 됐죠? 무조건 떡볶이가 먹고 싶은 시간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따로 준비해 본 거예요, 진짜로. 떡볶이를 같이 만들고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물이 너무 많아, 지금 내가 봤을 때. 물 다 마셨는데 거의 국물 떡볶이예요, 지금. 이 정도로 그럼 내일까지 끓여야 되거든요. 물을 좀 버릴 걸 그랬어요, 그죠? 너무 속상한데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떡볶이 뿌리는 맛이 없는데. 저는 그리고 이 정도 국물이면은 라면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고추장도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봤어요. 백 선생님 있죠? 백주부. 그거 제가 너튜브로 한번 봤슈. 봤는데 원래는 떡볶이 만들 때는 고추장 그리고 굵은 고춧가루, 그리고 또 가는 고춧가루가, 곱게 빻은 고춧가루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탕, 물엿 넣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MSG 이런 게 조금 들어가야 또 맛있어요. 감칠맛이 나고. 근데 MSG 먹는 분들은 또 맛을 보면 다 안 돼요. 근데 그냥 MSG 넣으면은 괜찮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넣고 해가지고. 사실 양배추랑 파는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끓이는 건데 이건 그냥 냉동이에요. 빠르게 먹을 수 있게. 네, 오빠 사투리 잘하네요. 예. 제가요 그 공연에서 충청도 사투리를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열심히 최대한 다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야, 이거 라면이요, 라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라면. 네, 김주부 잘한다 댓글에. 네, 아니 이게 사실은 같이 떡볶이를 만들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 댓글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몰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을 좀 더뎌지네요. 근데 어떻게 괜찮으시죠? 같이 음식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오렌지 김주부님 짤한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색하고 물이 너무 많아서 속상하고. 물걸? 좀 더 키우라고?
좀 더 키웠어. 내일까지는 아니야. 한 두 시간은 더 졸이면 될 것 같아. 물을 누가 담아주셨지? 아니 괜찮아. 이거 뭐야. 케찹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 어떻게 자 지금 이 순간 그 국자가 되고 싶어요. 아 국자가 되고 싶다고. 아 젓가락이 있는 그릇에 덜어 먹으면 돼요라고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덜어 먹으라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보고 웃고 계시고요. 어이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이거 국물을 버리려면 이 라면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준비된 게 따로 없죠? 이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떡볶이탕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 국물을 좀 버리고 아니야 국물 이거 버린다고 맛이 달라지진 않아. 이미 소스가 풀어져가지고 이 보기 안 좋게 국물을 버리는 것보다 제가 그냥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보자 다음 댓글 또 읽어볼까요? 떡볶이 삼행시 가능하시냐고 우리 작가님이 오시네요. 작가님이 아니요 댓글이요? 아 댓글이라고 합니다. 댓글에 떡볶이. 자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떡. 아 떡. 이 떡볶이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복. 혼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복. 볶음밥을 먹으면서 대학로 한복판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하던 게 항상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이다 그거 아니고 이 수시계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어요. 떡을 만들 걸 그랬어요, 차라리. 예? 떡볶이를 만들지 말고 쑥떡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물이 넘치진 않았을 텐데, 계속 끓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다요 라고 작가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어이없어서 웃으시네요. 카메라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 떨리지 않는 카메라라서. 아이 물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벗어도 되겠죠? 네. 이거 버릴 필요도 없이 제가 맛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떡볶이 드시고 싶으시죠? 자, 야 이거 봐. 아유, 이게 쌀인가 봐. 밀인가?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여러분. 어떤 맛인지 아시겠어요? 말도 안 나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라면을 하나 끓이는데 다섯 명이 먹어야 돼서 물만 다섯 명, 5인분을 부은 거야. 근데 이 물을 졸이려고 너무 많다 싶어서 졸이려고 끓이다 보니까 떡이 풀어졌어. 떡 끊어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아 근데 떡볶이는 뭐.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이렇게 물 많이 해서 꼭 드셔보세요. 간이 약하고 맛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웃음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네, 여러분. 설명이 찰떡입니다 라고 보내주시는데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준비가 좀 미흡했지만 사실은 제가 물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아쉽게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넣었는데 이건 제 탓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어묵은 어묵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얼레벌레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뭐든지 하면 얼레벌레 넘긴다. 얼레벌레 한다. 여러분 얼레벌레 떡볶이 오늘 보여드렸고요. 이 시간에 떡볶이 괜찮으시죠?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떡볶이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튀김이랑 섞어 드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떡볶이는 반드시 졸여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호의 키친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떡볶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슬기스백! 여러분들 제가 돌아왔습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뭐 떡볶이에 물이 많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장내를 감도는 떡볶이 냄새는 와 거의 뭐 백종원 선생님 떡볶이 양념급이에요. 지금 굉장히 냄새가 좋습니다. 예, 뭐 국물 떡볶이도 있고 요즘 떡볶이도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한번 예, 우리 김선호 씨 믿고 한번 집에서 해 드셔보세요. 예, 어쨌든 조금 먹고 싶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아주 향긋한 향이 지금 이곳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호 씨가 잠시 준비를 하는 동안에요.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선호 씨의 매력은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 답하기도 너무너무 솔직히 입 아파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쭉쭉 한번 올려놔 주세요. 역시 저랑 의견을 일치하셨네요. 쏙 들어간 보조개요. 사실 저도 보조개가 있거든요. 우리 선호 씨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잖아. 아마 우리 선호 씨 보조개는 정말 국보급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호 씨의 트레이드마크 보조개미랑 우리 선호 씨. 저도 정말 저런 깊은 보조개가 있다면 와 뭐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전에 우리 선우 오빠 댄스죠. 댄스 너무 치명적이에요. 예, 뭐 아까도 맛보기를 살짝 보셨죠. 정말 이 노래 무브에 맞춰 그저 무브만 하는 그런 어떤 김선우 씨의 화려한 춤놀림. 아 너무나 멋집니다. 요 질문도 들어와 있네요. 선우 씨가 뭘 할 때 가장 멋있어요? 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 보조개로 한껏 웃음을 보일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댄스의 모습도 있지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연기할 때가 제일 멋짐. 그렇죠. 선우 씨. 세상에 한참 선우 씨 얘기 중이었어요. 네, 우리 선우 씨 정말 양반은 못 되시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떡볶이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떡볶이가 웬만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거든요. 네. 지금 냉동에다 약간 레토르트 넣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김선호 씨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진 모습, 또 예쁜 모습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담아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선호 씨 언제 멋있었는지 제가 지금 우리 팬 여러분들께 여쭙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팬분이 앞머리 후후 불 때 제가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네. 눈을 자꾸 찌르니까 1박 2일에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네. 그걸 또 눈여겨봐주셨네요. 우리 김선우 씨의 진짜 하나하나를 모두 세심히 눈에 담고 싶어 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SNS에서 또한 화제가 엄청 됐어요. 네. 조만간 이게 뭐 스프레이나 무스 같은 거 광고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준비된 코너는요, 바로 위시박스입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의 위시 리스트를 선우 씨가 직접 들어주는 코너인데요. 그 전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팬분들이 반말하는 선우 씨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말 모드 어때요? 반모. 좋아, 좋아. 그래, 한번 해보자. 괜찮지? 좋아, 좋아. 기분 나쁘게 없기. 아이, 우리가 뭐 기분 나쁠 게 그래, 없어. 그래, 우리 뭐 구면인데. 맞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한결 편하고 좋다요, 그지? 그니까. 좋다. 자, 위시박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호가 이번 팬미팅 준비하면서 틱톡에 듀엣 챌린지 올리고 내가 봤거든. 보기에는 재밌겠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던데? 나도 참여해주신 걸 받고 따로 이렇게 홍보팀한테 전달받아서 봤었어.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볼까? 좋아. 자, 그 중에 재미났던 영상 몇 개 뽑아왔거든? 보자, 시작! 영수다, 나 1월 17일날 팬미팅한다. 진짜? 1월 90일에서 미안해, 선우야. 많이 보러 와주실까? 당연합니다, 첫번째 다시니. 명실이, 너 이번 팬미팅 때 내가 뭐 할지 궁금하지?
완전 궁금하죠, 오빠. 얼마면 돼요? 아니, 돈이 뭐야, 돈은.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냐, 이거죠. 난 이만큼 기대되는데. 아, 영실이라고 하네. 영실이 너 어때? 나도 이만큼 기대된다. 아, 빨리 만나고 싶다. 어, AI를 표현했어. 영실이 너도 그날 보자. 알았지? 네. 여러분, 여러분도 그날 봐요. 지금 우리가 몇 분만 이렇게 뽑아온 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줬어. 참여해준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나 진짜 고마워. 방금 본 듀엣 챌린지 영상, 듀엣 챌린지에 참여해준 팬분들 가운데 우리가 딱 한 명을 뽑았거든. 그 사람하고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해볼까 해. 아 진짜? 어, 왜냐면 우리가 축하 메시지를 전해야지 한 명 뽑았으니까. 아~ 그리고 또 선우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맞아 맞아. 선물 그 준비하라고 하셔서 그 우리 스타트업에서 멘토 티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착용한 그 입었던 그 멘토 티를 가지고 왔어. 이거? 맞아. 대박! 우와 실제로 입었었던 샌드박스. 거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지. 이 드라마에서 착용했던 거고, 그때 그 장면에 나왔던 그 멘토티니까. 대박. 나는 이거 하나 내 거 빼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쉽다. 네 건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욕심이 과했어. 자, 그러면. 연결됐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우와, 반갑습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나레야라고 합니다. 그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럼 한국에 있어요? 네, 지금 한국에 있어요. 네, 맞아요. 우와, 이름은 다라야. 네, 나라 맞아요. 우와, 네. 우리 집에 다라가 되게 많은데 여기를 아니 진짜 잘해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 본인이 챌린지에서 뽑혔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행복하죠?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계속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아 우리 선우 씨를 계속 보니까 기분이 좋았구나. 네. 그러면 왜 기분이 좋고 선우를 왜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드라마에서 봤는데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리고 인스타도 팔로우 했고 그리고 뭐 그냥 좋아해요. 네. 감사해요. 너무너무 네. 지금 찐팬인 것 같아요. 드라마 통해서 지금 한국말도 막 공부를 드라마를 통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다라야 씨. 네. 네, 우리 선우 씨 지금 마주보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네, 그 드라마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기를 바래요. 네, 고마워요. 정말. 네. 선우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네, 그리고 건강하시고 제가 선물로 멘토티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 예쁜 옷 입고 또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세요. 우리 다라 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중에 아 그죠. 아 너무 감사해요. 네. 끊을까요? 예, 됐네요. 자, 요 티셔츠를 꼭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위시박스 요 코너를 또 야무지게 준비를 해 봤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WISHBOX 그리고 틱톡 로고까지 총 8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소원이 과연 어떤 소원인지 이제 하나하나 뽑아주시면 되는데 네. 이걸 다 할 순 없고 저희가 반말 우리 반말 했어요. 미안해. 우리 반말 했는데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 진짜 무섭다. 아니 8개 소원이 있어. 이 중에 5개 네가 뽑으면 돼. 오케이 좋아. 5개만 딱 골라서 근데 조금 더 듣고 싶으면 내가 하나 더 할 순 있어. 그거는 또 이해해 주길 바래. 오케이 그래. 좋아 고마워. 넌 마음이 참 넓구나. 역시 자, 능력이 좋아. 그래. 자 그러면
어떤 소원들이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첫 번째 소원부터 골라줘 볼래? 어, 첫 번째니까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W로 갈게. 아,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고! 노래 한 소절! 진짜 말이야, 팬미팅에선 빼놓을 수 없어. 그래? 오! 너 솔직히 말해 준비했잖아. 아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 노래 얘기가 없었어가지고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들었었어. 그래? 어, 그래서 가사를 좀 잘 모를 수 있어. 걱정 마, IT 시대야. 우리 검색하면 다 나와. 어떤 노래 원해? 혹시 핸드폰으로 어크루브의 그, 어. 그게 뭐라고를 한번 쳐주면은 내가 그냥 짧게 볼까? 그럼 그게 뭐라고 다 찾을 수 있어. 우린 그게 뭐라고. 아. 자, 찾아서 보여줄게. 걱정 마. 어크루브의 그게 뭐라고. 벌써 왔네? 오! 야. 이미 다 찾아놨지. 자, 너무 기대되는데 얘들아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 떨린다. 시작. 이게 맞나? 아니야? 내가 생각나 이맘때쯤에 웃고 있던 너와 내가 생각나. 근데 이게 참 음악 없이 하니까 어색하긴 한데. 괜찮아, 우리는 너무 좋아. 너의 소식을 듣고 난 멍하니 있어. 하루 온종일 널 생각하나 봐. 하고 넘어가자. 왜냐면 어? 가사 몰라서. 사랑한다고 내 귓가에 말해줘. 미안해, 이게 중간 가사만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오! 내가 지금 어느 날 얘기했는데. 아, 아, 미안해 지금. 어, 다시 주면 우리가 바꿔서 부탁해줄게. 아, 어, 가사를. 왜냐면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어, 나름 배려한다고 선우가 알만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너의 음색을 듣고 정말 많이들 감동하셨어. 아, 어, 음색이 네. 정말 좋구나. 고마워. 어. 생각나 이맘때쯤에 내가 했는데. 어, 이런 자연스러운 것도 좋다, 그지? 너희들은 어때? 미안해,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이 노래 마. 긴장하면 사실 뭘 까먹어. 아니야, 내가 다 노래를 좋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일단 생각나는데. 어, 이런 너의 소식을 듣고 난 멍하니 있어. 하루 온종일 널 생각하나 봐. 떨린다. 일도 잘 안 잡히고 난 집중이 안 돼. 괜찮았는데 요즘 따라 네가 생각나. 오! 이맘때쯤에 웃고 있던 너와 내가 생각나는데 네 무릎을 베고 하늘을 보면 먼 훗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떨리는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도 안 떨리는 음색이 안 들렸는데? 아, 목이 막 떨려가지고 저절로 바이브레이션이 되는데? 너무 멋졌어. 물 한 잔 먹고. 어, 고마워. 그럼 오늘 소원들이 많아. 너 탈탈 털릴 준비해야 돼. 와, 우리 선우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뭘까? 못하는 게 없는 게 못하는 것 같아. 너희들도 우리 선우한테 바라는 소원이나 또 응원 댓글들 마구마구 많이 많이 남겨줘. 그리고 댓글창에 지금 앨범 내주면 안 되냐고. 가수다, 가수! 둘이서 꿀 떨어진다. 고마워, 여러분. 와, 진짜 이 지금 방금 노래 부른 거를 우리가 뭐 잠자기 전이나 일어날 때 딱 틀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진짜 그렇게 생각해? 어, 그럼 우리 팬 여러분들 진짜 다 그럴걸. 고마워. 진짜 그리고 오늘 이 무대가 뭐 이렇게 작게 우리 둘이 서로 얘기하는 자리고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자리지만 정말 너무너무 이 무대가 찢기는 기분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팬 고마워. 여러분들. 네, 고막 녹은 분도 계셔. 조심해야 돼. 고막이 녹으셨구나. 고막이 녹으셨대. 고마워. 고막은 녹으면 안 돼요.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럼 더 녹기 전에 우리 다음 소원 한번 가볼까? 좋아, 어, 좋아. 다음 소원은 뭐 할래? 어, 아이. 아, 미안해. 내가 바로 그냥 생각. 아니야, 했지. 좋아. 괜찮아. 긴장해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어. 여러분 미안. 괜찮아. 자, 아이 열어볼까? 얍. 선호 하트 3종 세트. 아, 선호 하트. 어, 선우야, 너의 하트 3종 세트 보여줄래? 그럼, 내가 하트 연습은 또 많이 했어. 와, 그러면 자신 있네. 가보자. 너무 신난다, 너의 자신 있는 모습. 자, 하트 간다. 카메라 보고. 자, 첫 번째. 첫 번째 하트. 어, 자, 원,
번째? 어우, 베어 물었어. 자, 마지막 세 번째. 너 리액션 좋다. 난 찐 리액션이야. 거짓이 없어. 자, 간다. 아, 세 번째. 따! 아! 야, 그야말로 3종이다. 점점 커지고 있어, 하트가. 우와. 아주 천천히 하나씩 보여줬는데, 이런 건 좋은 건 또 보랬다고? 너 앵콜 할 수 있어? 앵콜로 한 번 더 해, 이어서. 너무 힘들다. 할 수 있어, 너라면. 자, 간다. 자, 시작. 아, 둘, 셋. 고마워요. 야, 지금 이거 본 니들 이제 오늘 밤 잠 다 잤다. 어떡할 거냐. 아유, 너무너무 신난다. 자, 이제 3종 하트 세트도 받겠다. 다음 소원을 또 골라볼까? 좋았어. 유후. 이번에는 나는 계속 너무 붙어서 했으니까. 그래. H. 자, 갑니다. 요즘 H 조심해야 돼. 가자. H. 가자. H. 괜찮지? 자, 모닝콜 로그. 우와! 아, 모닝콜. 내가 아까 일어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맞아.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왔어. 와, 진짜 아침에 아무리 졸려도 진짜 선호 목소리를 들으면서 깨면은 진짜 눈이 번쩍 떠지긴 하겠다. 아, 그렇게 얘기해주면 고맙지. 진짜. 나도 녹음할래, 선호야. 부탁해도 돼? 아, 그럼. 지금 해볼게. 예시가 있다, 예시가. 예시가 있어야 돼, 원래. 예시가 있네. 자, 갑니다. 응? 굿모닝. 잘 잤어? 아, 이제 일어나야지. 이러다가 너 지각한다. 빨리 일어나. 들었구나. 너 손오빠가 하는 거 보니까 들었어. 손오빠 목소리요? 아, 빨리 일어나라니까. 네. 일어났다. 일어났지? 너 일어났지? 네. 일어났어? 네. 빨리 일어나서 나갈 준비해. 나는 바로 나갈 것 같은데. 댓글에 고막 녹아서 못 나가겠다는 얘기도 있다. 아, 고맙다. 오, 진짜 너무 달달하다, 노란 사람. 괜찮니? 선우야, 너 때문에 오히려 지각이 늘 수도 있겠어. 정말? 그럼 이번에 좀 다른 버전으로 좀 버럭하면서 깨워볼래? 오케이, 괜찮아? 알았어. 좋아. 괜찮아? 지금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그러면은 좀 버럭하면서 진짜 약간 모닝콜다운 모닝콜로 한번 가볼게, 다른 버전으로. 네, 한지평 버전이야? 오! 오케이. 또한 설렌다. 시작! 굿모닝. 지금 몇 시입니까? 8시. 시간이 8시입니다. 8시까지 씻고 밥 먹고 했어야 그 시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죠? 아직도 민기적거리고 있나? 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빨리 일어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정말 너 진짜 한지평 아직 못 버렸구나. 너도 있는 것 같아. 너도 약간 질척거리는 스타일이야. 지구상에서 지각이란 단어가 너 덕분에 사라질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소원 가볼까? 그럴까? 좋아. 자, 이번에는 하나 띄었으니까 또 하나 띄어서 오! 오! 과연 어떤 소원? 갑니다. 큐! 손키스 3종 세트! 손키스? 손키스가 뭐지? 손키스 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3종 세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요청사항이 있어. 섹시하게, 앙증맞게, 선호하게 해야 되는데, 이래서 3종 세트야. 이런. 되게 쉽지? 그러게. 어렵진 않아. 그러게. 너라면 할 수 있어. 준비되면 얘기해줘.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거든. 그러게. 다 준비가 이미 되신 거 같아. 네, 준비가 아까부터 됐어. 그래. 그러면 자, 해볼까? 3종 세트야. 먼저 섹시하게 가볼게. 손키스. 자, 하나, 둘, 셋. 와, 정말 너란 남자 정말 섹시했다. 좋아. 자, 다음 앙증맞게 가볼게. 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래. 너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시간은 남아있고 내 스타일 알잖아. 나는 앵콜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2종 두 번째. 자, 시작. 어머. 끝이 아니었어, 얘들아. 좋아, 앙증맞게였고. 네? 다음, 선호하게. 선호하게? 너의 이름처럼 선호하게. 선호하게? 자, 시작. 와, 선호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선호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그래, 맞아. 좋다. 너 너무 멋졌어, 야. 고마워. 이게 사실 어렵다, 잘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진짜 착각같이 네가 잘했어. 너희들 지금 단단히 잘못 알고 있어. 그거 아니라고 지금
선우야, 너가 좀 설명해줘. 아니야, 따뜻하게 본 거야. 어떤 사람은 눈 녹았대. 아, 눈이 녹았구나. 아니, 고막도 녹고 눈도 녹으면 니들 어떡하냐. 조심해, 진짜로. 우리 선우랑 같이 늘 행복하고 건강해야 된다. 그쵸? 자, 죄송한데 우리 모닝콜 한 번 더 갈 수 있냐고. 아까 오디오가 물렸다고 팬들 한 번 더 요청이 많... 아, 내가 너무 떠들었지, 중간에. 미안해, 얘들아. 아니, 왜냐면 내가 중간에 정막을 못 참아. 이번에는 내가 좀 조용할게. 모닝콜 한 번 더 부탁해도 돼? 알았어. 두 가지 오케이. 버전 다 가능해? 두 가지 버전 다? 오케이, 다. 알았어. 자, 먼저 모닝콜 녹음 한번 가볼게. 먼저 첫 번째, 그냥 선호 버전이야. 시작. 굿모닝. 잘 잤어? 이제 일어나야지. 이러다가 지각하겠다. 빨리 일어나. 어? 빨리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지?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갈 준비해. 오! 녹음했지, 얘들아. 아까 내 목소리 때문에 녹음하다가 너네 다 껐구나. 승질나서. 그래, 미안하다. 자, 요번에 이제 한지평 버전 아까도 했으니까 또 한번 해볼게. 준비됐어, 선우야? 그래. 자, 시작. 굿모닝. 잘 잤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일어나야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러다가 지각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8시였으면 씻고 밥 먹고 다 준비해서 나갈 준비 했어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 구르지 말고 일어나요. 일어나! 잘해, 잘해. 너 지평이 못 버렸어, 정말이야. 발목 잡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골라볼까?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는 틱톡! 로고, 좋아, 좋아. 로고. 틱톡 스테이지니까. 밀렸으니까. 뭐야? 사극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또 선우 모습 진짜 보고 싶다. 백일의 단군이라는 드라마로 사극 한번 하고 했는데. 그래. 많이들 그리워해. 자, 그럼 사극에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 우리 선우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아 팬들이 또 이런 소원을 보내줬는데 어때? 사극의 재미도 있었지? 사극은 사극만의 재미도 있고 그 예쁜 그림들 있잖아. 그리고 그 옷들이 화면에 담기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해보고 싶어. 그래. 근데 솔직히 이거는 대본에도 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 선우가 이제 진짜로 우리 인생의 남주니까 진짜 남주로서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 그럼 뭐 기회가 된다면 준비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야지. 기회는 뭐 연락이 쇄도할 거라 믿고. 자,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사극 작품으로 만날 걸 우리가 예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 좋았어. 괜찮아? 자, 그러면은 어떤 대사를 하면 내가 지금 좋을까? 아무래도 남자를 오랫도록 연모해왔소. 이거 있잖아. 이게 짱이었던 것 같아. 알겠어. 부탁해. 내가 그대를 오랫동안 연모해왔어. 야! 누가 호흡 가다듬었니? 누가 호흡을 들이마셨다. 진짜 호흡 곤란이 오겠어. 당장 조선시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야. 세상에. 곤룡포를 걸치고 있는 느낌이었어. 정말 귀가 간지럽긴 하다. 아니야, 우리는 행복해. 오랜만에 해서 조금 부끄러웠지? 조금 그러네. 조금 쑥스럽다. 맞아, 맞아. 한복을 입어야 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옷이 안 갖춰지니까 좀 안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우는 해낸다. 이거 혹시 가능해?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이거가 사실 그 경수, 도경수가 했던 대사인 것 같은데 맞나? 이젠 탈환해야지. 아닌가? 다른 드라마인가? 그런가? 이거는 저기 구구달 아니에요? 그쵸. 박보검 씨 대사였어요. 예. 너무 오래돼서 헷갈렸나봐. 미안해. 저도 다들. 헷갈렸어요. 네. 그,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요게 사실 우리 김선우 씨랑 또 어울리는 대사이기도 해서.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볼까? 네. 자, 레디, 액션!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다시. 이상. 막 박보검 씨 떠오르니까. 한 번 더 해볼게. 집중. 자, 시작.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됐다.
이게 아우 막 정신이 내가 간절해.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귀만 열어놓게 되지 얼굴은 내가 못 보겠다. 아. 나도 있잖아 너무 내가 심장이 있잖아 멎어버릴까봐. 고마워. 나는 정말 진심이라고. 와 진짜 우리 조선시대로 우리 선우가 언젠가는 타임머신 시켜줄 그 날을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면서 꼭 사극으로 또 만나. 그래.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위시박스 우리가 두 개 키워드만 남겨놓고 다 했는데 꽤 재밌었지? 어 이거 사실 너무 많이 준비 작가님들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신선했어. 이 사극도 솔직히 괜찮았고 괜찮았지. 너무 이 하트 이런 거 생각도 못했던 것도 이렇게 재밌네. 오 선우키스 3종 세트도 그렇고 완전 신박했어. 진짜 우리 작가님들 짱이고. 근데 우리 이제 존댓말 모드로 다시 돌아갈까? 그럴까요? 그렇죠. 예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청자 아니 팬 여러분들이 또 예 보고 계시니까. 네. 와 근데 팬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선우의 선우 이제 진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선우 씨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네네네. 제가 이번에 틱톡 스테이지 라이브 앞서서 김선호에게 듣고 싶은 응원 한마디라는 걸 준비해봤어요. 네. 근데 여러분께 요청을 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보내주셨습니다. 무려 15,000명의 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와 진짜 우와. 이거 저 지금 이 숫자는 처음 듣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순간도 얼마나 네. 이 팬 미팅을 기다리실 거예요.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진짜 2021년을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사연은 못 읽고 네. 일단 추첨을 통해서 이게 뽑힌 분들 거를 사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15,000분 모두 소개해드리면 좋지만 예, 허락하지 네. 않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듣고 또 대리 공감을 하시면서 위로도 받으시면 좋겠네요. 네.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아이디. 음악이 나옵니다. 오, 좋아요. 맞춰서 읽을게요. 네. 미니 킴입니다. 미국에서 오빠를 응원하는 영원한 팬 김민입니다. 곧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please. 그리고 선호합니다. 고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를 열렬히 응원해 주신다고. 그 심지어 미국에서. 네. 생일이시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민희 씨 정말 생일 축하하고요. 저도 선호합니다. 생일 잘 사신다. 그래요. 미국 땅에서 조금 심심하고 또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 선호 씨 팬미팅도 보고 선호 씨 위로의 말씀 듣고 좀 많이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씨 너무 고마워요. 자, 다음 사연. 이번 사연에도 미국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디 김선호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쉽지가 않네요. 그쵸. 제가 취업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그쵸. 코로나로 요즘 뭐 힘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게요. 네. 성함이 화이자씨인 거예요? 화이자씨? 네, 화이자씨. 미국 이름이신가 봐요, 그죠? 그런가 봐요. 예, 예. 미국인이신가 보구나. 화이자 씨를 필요한 곳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원하는 곳이 나타날 거니까 힘내시고 저도 응원할 테니까 파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화이자 씨. 네, 파이팅 하세요. 굿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디 나부주피님이 보내주셨어요. 나부주피님께서 네. 보내주셨고 대학 논문 쓰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1박 2일 보면서 스트레스 풀었어요. 결국 오빠 덕분에 성공적으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해요. 논문을 잘 마무리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네, 1박 2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논문도 마무리를 하셨대요. 네. 와 저한테 제 덕분이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성함이
수프야 씨인데 수프야 씨가 잘했기 때문에 논문을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 논문 잘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1박 2일 봐주시면서 일상의 스트레스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응원할게요. 와, 감사합니다. 따뜻하다 정말. 좋습니다. 네. 자, 3월부터 정기적으로 일하는데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아플까봐 걱정인데 잘 해보려고요. 운동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좀 응원해주세요. 체력이 약하시군요. 저도 1박 2일에서 체력이 좀 약한데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현아 씨 응원할 테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시고 그리고 절대 아프지 마세요. 파이팅입니다, 현아 씨. 응원해요. 네, 파이팅. 자, 이번 사연은 아이디 소탕이이 님께서 보내셨어요. 소탕이이. 네. 이제 3중에 제일 쓰다는 고3이 됐는데요. 어떡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오빠가 제 이름 불러주시면 행복해서 앞구르기, 뒷구르기, 옆구르기 다 하면서 고3 첫 등교할 거예요. 소연 씨, 성함이 소연 씨 같은데 네.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밥 거르지 말고 식사 잘 챙기고 잠도 잘 자고 제가 응원 열심히 했으니까 앞구르기, 뒷구르기, 옆구르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몸상합니다. 네, 행복하고 공부 파이팅! 오, 야, 정말 행복하시겠다. 네. 자, 마지막 사연이에요. 아이디 이한별1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빠 덕분에 우울했던 제 삶이 밝아져요. 늘 응원하고 있고 오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별 씨가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있게 제가 다가오는 행복 조금씩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우리 같이 행복하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한별 씨 고마워요. 와, 너무 달달하네요. 근데 진짜 이 사연 보내주시는 게 진심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너무 고맙고.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같은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아마 이 사연을 읽고 위로해 주신 우리 선우 씨의 이야기가 공감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2021년 사실 2020년이 누구에게도 다 힘들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우리 선우 씨의 기분 좋은 웃음, 미소, 또 보조개 함께 하다 보면 또 좋은 날 있겠죠? 네, 꼭 네. 좋은 날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자, 이제 선호의 선호,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선호 씨, 마지막은요. 저 없이 우리 팬 여러분들과 네. 오붓한 시간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근데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예,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즉흥적으로. 아, 진짜? 그러니까 네, 네. 저도 들은 게 없었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요. 아, 진짜요? 아, 네. 진짜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네. 2021년도에 우리 선우 씨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많이 많이 응원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저는 먼저 퇴장을 할까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아니요, 네. 너무 즐거웠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댓글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 그럼 우리 선우 씨 팬 여러분과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와,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네. 여러분, 저는 박슬기였습니다. 선우 씨랑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갈게요. 네? 안녕. 네. 제가 가요? 선우 씨가 가요. 선우 씨가 가요. 아, 제가 가요? 네. 선우 씨 안녕. 또 봬요. 예. 안녕. 이게 뭐야? 밖으로 가요? 이게 뭐야? 이거 팬분들이 준비해 주셨나 보다. 아, 진짜?
아니 이게 아 진짜 아 이게 저희 팬카페를 통해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으신 거예요? 선호야 너는 너 자체로 빛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행복한 김선호가 되기를 평생 이렇게 웃게 해주고 싶어요 와 아 이게 기분이 이상하네 아 진짜요? 아 사실은 이 팬미팅 하면서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좀 어색했거든요 제가 이런 걸 잘 못하고 사실 이런 거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배우 하면서 근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사실은 좀 아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토크쇼 같고 좀 뭔가 아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아 좀 아 가짜 같은가 너무 진심이 다가가길 바랬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있는 느낌 드네요 선우 오빠 팬이라서 행복해요 늘 응원해요 지친 일상에 휴식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격하게 애끼는 배우님 잘하고 있어요 항상 사랑해요 편하길 잘했다 당신은 나의 롤모델입니다 아 이렇게 깜짝 이게 다 준비해 주셨구나 나 여기 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와 이쯤만 더 봐도 되죠? 배우님의 사계절에 언제나 함께 할게요 야, 건강 유지해요. 건강 유지해야지. 좋아합니다. 응원할게요. 우리가 만난 기적 연기해줘서 고마워요 늘 응원해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내 배우 고마워요 그저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삼촌을 아빠보다 더 사랑한대요 근데 애기가 너무 예뻐요 애기가 아이고 귀여워라 배우님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I love you 마르타 이유 없이 좋던 당신이 이젠 내 삶의 이유예요 내가 많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거 알죠? 5월에 찾아온 팔방민 선우님 응원해요 댄싱 머신 어디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꼭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좀 많이 어설프고 원래 미흡한 사람인데 배우로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죄송해요.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좋은 작품으로 좋은 모습으로 꼭 이 응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사실은 좀 왠지 제가 여러분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근데 그래도 처음이고 언제나 좀 얼레벌레하고 어설픈 저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것 역시 더 좋은 발디딤이 돼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도 여러분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동이고 너무 고마워요. 네, 연기하기 잘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아, 자 그러면 첫 온라인 팬미팅 이걸로 예,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고 재밌었고요. 아, 여러분이 있어서 한 거니까 네, 너무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에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빨리 오길 기대하고요. 저 지금 연극 얼음에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 좋은 모습으로 인사 드릴 테니까요. 무대에서 작품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1박 2일 예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인사드려요. 너무 고맙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우린 또 만나요. 바이바이. See you. 감사합니다.